안녕하세요, 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회 일정이 많이 바쁘시죠? 예, 정신없이 연말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 해줘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원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이천시의 23만 2천 시민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분한 기회 주신 덕분에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 1년 반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우선 저의 의정은 우리 이천 시민이 행복하고 이천 시민이 권익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의 의정은 많이 집중을 우리 이천 시민들 의주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천 시민분이 저한테 주신 과분한 권한과 기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도의원으로서 남은 임기에도 최선을 다해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일중 의원님이야 그 전에 이천시에 계실 때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남다른 의욕을 보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천시는 지금 새로운 정치인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시민들이 의원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남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기대가 이천 시민들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이천시 의원으로서 계실 때의 그런 느낌과 도에 가서 그런 큰 살림을 심의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마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 입장이? 제가 이제 경기도 의원이 된 지 1년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네네. 기초의원을 하시고 경기도로 입성하신 의원님들이 그래도 한 4분에서 5분 정도는 경기도에 계세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아, 의외네요. 네, 예. 많지는 않으신데, 아. 이제 언론인 분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기초와 네. 광역은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아, 그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고 좋은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 방안을 강구해낸 게, 네. 우리 이천시 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는 약간의 놀이터 같았고요. 경기도로 입성해서 활동하는 범위는 약간 좀 에버랜드 같은 느낌?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시의회 총괄을 책임져 주시는 의장님께서, 네. 이제 어떤 기구를 타러 가자라고 하면은,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이천시의 의원님들이 다 같이 시소를 타러 가시고, 그네를 타러 가시고, 또 여러 가지 놀이터 자체에 시설돼 설비되어 있는 곳들을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타고 다니는데, 경기도는 좀 약간 3장의 자유이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전문 분야, 그 지역의 규모,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부분들의 의견을 통합시켜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취지해서 정책으로까지 만드는 이런 절차 이행에서의 어떤 과정들이 기초와 광역의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이터와 에버랜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놀이터와 에버랜드의 차이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서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죠. 네. 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장단점이라면, 경기도는 정말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발의하는 어떤 주체의 정책들을 가지고 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155명의 도의원님들이 계신데, 저의 정책적인 부분에 의견을 통합시켜주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의원들을 모으려면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접근과
그리고 각자 의원님들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같이 함께 갈수 있는 파트너들을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정치에, 제가 그 정치학 전공의 학도였는데, 정치학에서 배웠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정치의 성리가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그렇군요. 덕목으로, 예, 뭐 다시 말해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아, 이천시에는 그런 게 필요하기보다는 이미 기초위원으로 계신 9명의 의원님들과 네. 경기도에는 155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9명의 의원님들은 바로 옆 그렇죠. 방에서 예. 논의를 드리고 할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지만 150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하나에 취지해서 모은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평상시에도 교류를 많이 하고 정책적인 의견도 항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예, 관계를 말씀드렸던 그래요. 지금 우리 의원님이 어딥니까? 어디 위원회 교육행정 상임위. 교육행정 상임이요. 예, 네, 그래요. 도 조례를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제 심의도 하시고, 제정도 하시고, 개정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요. 우리 의원님이 주로 머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예. 해주시죠. 네. 저는 그 1년 반 동안 총 4개의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개정했는데,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는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그 제정된 조례인데, 그 대한민국 광역 17개 시군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아, 네. 이 조례가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인데요. 네. 이 조례는 기존 공공기관에서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하자 담보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하자 담보 기간에는 이제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공공 건물을 만들어 놓고 어떤 부분이 하자의 결함점들이 있나라는 부분을 체계적이게 검사해서 하자 담보 기간이라는 유효 기간 동안 보수를 거쳐 갖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이제 제가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청의 행정관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신축 건물에서 이 하자 담보 기간을 다 놓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제정된 조례를 통해 2년 담보 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네. 담보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하자 담보에 대한 시설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체제를 만드는 시스템의 그 제정 조례입니다. 그래서 만든 이래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 광역 17개 시군에서 최초로 만든 제정 조례다 보니까 네. 각 지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담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보 기간은 그 보통 평균들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네. 평균적이게는 2년 정도로 아, 2년이요? 담보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하자를 찾아서 무상으로 그렇죠. 담보되어 있는 기간에는 유효 기간이 있죠. 그렇죠. 예. 무상으로 수리 맞습니다. 다 하고 예. 근데 신축 건물이 이 기간이 조금 경과해야 하자가 발견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바로 안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조례를 또 했기 때문에 또 재정이 많이 절약이 되는 맞습니다. 네, 또 그런 상황까지 오겠네요. 재정도 절약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을 찾아주시는 도민과 시민들의 안전도 그렇죠. 보장받을 수 있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게 조례를 또 발의했지만 또 나름 또 발의한 조례라든가 또는 뭐 시간상으로 못했다거나 또는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좀 아쉽다는 조례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학부모 운영위원회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되게 저는 지금 현재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학교에서의 그 운영 현황을 보면 이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로서 그 업무에 그 심의를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가 내리는 부분에서의 결정을 이제 승하 혹은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네. 학부모님들은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부분에서의 일들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기구가 네. 학부모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어떤 취지가 더 그 증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학교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이 교육적인 질의 그 접근에 있어서는 네. 학부모님의 의견과 네. 학교 관내에 있는 교원분들의 전문성이 내포되어 있는 의견들이 건강하게 상충이 돼야 학교가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모로 학부모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약간 미비점들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지금 보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 조례 하나를 재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심의를 거치며 다양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다양한 교직원분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 올해 그 교사들이 뭐 지금 방금 생각나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선생님들이 올해 그 서울에서 많이 시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이 저 교육위원회 계시다고 하니까 잠깐 생각이 난 건데 네. 우리 경기도 교육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또는 그 애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우리 도정하고는 어떻게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우리 경기도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대한민국 17개 광역 시도군에서 네. 가장 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역 도시입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2,500개의 학교들이 있고 많은 학부모 학생들과 많은 교원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경기도 교육입니다. 네. 그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요즘 많은 교원분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그렇죠. 서울 시청 앞에 찾아가서 네.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경기도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강해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계도적인 절차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보호체계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이제 잠자고 있는 학생을 그 수업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던 행위를 깨움을 당한 학생이 선생님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행위가 왜 신고를 해요? 이제 폭행이다. 아, 그게 폭행이다? 예. 그래서 인권조례의 취지가 너무 강하게 보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도 차원에서의 선생님들의 어떤 접근들이 많이 침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안에서 잠자고 있는 학생들 약간의 좀 이렇게 소음을 유발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제재와 통제들이 많이 미비했던 게 교육 현장에서의 그 교원 여러분, 교원분들의 어떤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분들의 권익과 학생분들의 인권이 균형 있는 공간이 돼야 원활히 교육 진행이 될 수 있는 학교 환경의 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어제 지금 좀 일부 개정이 됐나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님이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개정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뭐 원님도 역할을 저도 네. 최대한 많이 우리 학생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우리 경기도 교육원분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해서 그럼요. 균형감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게요. 그래. 지금 여기가 그 이천 상담소인데요. 의원님들이 이제 민원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좀 여기서 이제 그동안 도정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이천 시의 민원을 많이 그 받았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주로 이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런 민원들이, 형태들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이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우선 도의회 상담소를 찾아주시는 민원인들 분들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민원의 분야들이 되게 다양하십니다. 농업, 상업, 소상공인분들, 혹은 마을의 주민분들도 오시고 네. 하시는데요. 네.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긴 어려우나 제가 경기도 교육행정의원으로서 네. 그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도의회 상담소를 찾아주셨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11대 경기도의원인데요. 네. 교육행정의원으로 11대 도의원까지 제가 처음 교육행정의원입니다. 네. 예, 과거에 이 학교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민원적인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활로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행정의원의 11대에 제가 교육행정의원이 되면서 네. 많은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통의 그 장소가 도의회 상담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학교 안에서의 어떤 책걸상의 오래된 연구기관에 관한 민원, 그리고 학교 시설의 개편에 대한 민원, 네. 학교 예산적인 측면을 받는 데 있어서의 증언적인 부분의 민원, 학교에 정말 많은 민원들의 어떤 소통 창구의 민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밖에 다른 민원 없었나요? 뭐 교육 중 교육행정이 말고? 뭐 농업에 관한 민원도 많았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천의 주 특산물인 쌀이 수매량이 많아갖고 그 기존에 그 창고에 있는 쌀이 소비가 되지 않아서 수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허원 도현님이랑 네. 그 경기도 농수산 쿠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쌀의 어떤 소비 촉진을 이렇게 유도하는 어떤 정책들도 이곳을 찾아주시는 농민분들의 민원을 통해서 해결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 많겠지만 시간상. 아, 네.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이천시의회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도의회 도정을 계속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의회로 가셨기 때문에 시의회로 올 수는 없고 재선 삼선 계속 다시 불러주시고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024년도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2024년 갑진년에 우리 이천 시민들께 또 경기도민들께 새해 인사를 해주시고요. 또 의원님이 내년에 도정을 어떻게 펼칠지 또 행정위 교육행정위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좀 많이 할지 그런 포부도 좀 같이 마무리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들이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저도 함께 기도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한결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과분하게 주신 1년 반 동안의 도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소중히 우리 이천 시민과 우리 1400만 경기 도민을 위해서 알뜰살뜰 정말 한 시간에 1초도 소홀히 쓰지 않고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선 우리 이천 교육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교육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배정받지 못했지만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6개월 후면 저는 이제 새로운 상임위에 또 배정이 되게 됩니다. 아직 어디로 상임위가 배정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어느 상임위가 됐든 우리 경기도와 이천 시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범위의 능력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우리 이천 시민이 행복하고 경기도민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관심과 많은 사랑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에게 큰 응원 주시는 이천 시민과 경기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새해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